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주입니다. 오늘은 불경에서 미륵불, 즉 재림 예수 구세주 통일 대통령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설 미륵 내시경, 그러니까 미륵불이 언제 오는가, 그런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명성 출시 득불도, 명성 밝은 별로 나올 시 불도를 얻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밝은 별은 뭘까요? 자, 밝은 별이라는 것은 요 별은 리더입니다. 그죠? 리더예요, 지도자. 그 다음에 밝다는 것은 뭡니까? 진실된, 뭐 진실,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신뢰도, 신뢰가 높은, 이런 뜻입니다.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눈 속임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밝은 별이다, 진실된 리더. 성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래 재림 예수가 새벽 별로 온다. 이 새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도 밝은 별인데, 이거 새벽이라는 것은 다시 부활을 뜻합니다. 그 다음 별은 리더예요. 그러면 생을 띤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인데, 명성과 새벽별과는 어떻게 일치합니다. 이건 불경이죠. 이건 성경에 있습니다. 새벽별, 휜돌. 휜돌은 뭡니까? 우리 백의 민족. 그래서 이 밝은 별, 진실성 있고 정직하고 신뢰도 있는 지도자가 출현해서 불도를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존왈. 세존이 뭡니까? 부처님 왈. 말씀하시길 아차천성 차제하생. 자, 내가 차세대, 다음 세상에는 뭘로 온다? 하늘의 별로 온다. 그러면 하늘의 별은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별의 중심은 뭡니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자리가 돌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네시스가 있어요. 이 제네시스가 뭡니까? 이 어원을 보면 창세기, 지금 뭐 현대자동차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가 이걸 따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동양으로는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네시스의 어원은 컨스텔레이션이다. 컨스텔레이션 뭐냐? 성위, 성자, 별입니다. 그러면은 별의 중심, 또 점성술의 중심이 됐던 것은 북극성입니다. 그런데 왜 북두칠성을 말할까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카시오페아와 북두칠성이 도는데, 북극성은 이게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박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별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뭘 표시하는지 모르니까 그 대신해서 북두칠성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표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제네시스가 컨스텔레이션이고 북극성이고 북두칠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륵불이 하강하실 때 북두칠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칠성이. 자, 그럼 제네시스가 북극성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은 북극성,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그 별의 민족은 누굴까요? 우리 뚱이족입니다. 동방민족.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별의 중심이 되는 북극성이 너네 별이냐? 그러면 그들 나라에게 물어보십시오. 니들이 개천절이 있느냐고. 개천절이 있느냐고. 하늘을 여는 날이다. 하늘이 열린 날. 그런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극성은 우리 동이족, 동방민족, 뚱이족이죠? 원래는 뚱이족. 왜 뚱이족입니까? 자, 동이족, 이거는 한자 중국 중심의 표현입니다. 동쪽에 오랑캐 이랬는데, 사실은 자기 나라 외에는 전부 오랑캐라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오랑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 왔냐면 뚱이에서 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뚱. 뚱뚱하다. 뭐가? 비대하다. 크다.
형 살이 많이 쪘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지식이 박식하다, 지식이 많다, 지혜가 높다, 천문학, 풍수지리, 건축학, 토목기술 이런 지식이, 천문학과 지식이 이런 게 엄청 뚱뚱하다. 그래서 박식한 자, 박식한 자, 지혜로운 자, 그래서 동방박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박사 코스가 있었나요? 어? 초중고 대학 석박사 있었나요? 대학원에? 없었죠. 하지만 박식하니까 어때요? 동방박사, 동방의 현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석가께서 말씀하시길 다음에 내가 내려올 때는 하늘의 별로 인간에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우리 동해주과 관련 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해석을 여기서 잘못하면 이 밑에가 흐려져요. 여기 봐요. 일체 권속 계작천인. 일체. 이걸 절로 읽으면 안 됩니다. 끈을 절라. 모두 채자로 읽어야 돼요. 일체 권속. 세속을 다 드리는 것. 세속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천인으로 만든다. 이게 자기 만든다는 거죠. 계작. 계명할 때 계명 계자입니다. 그러면은 다 하늘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천성이 뭡니까? 북극성. 그러면은 북두칠성의 자손. 그러면은 북두칠성의 자손이면 천손이죠. 천손 민족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개천절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천군천사다. 그렇게 만들겠다. 어디를? 여기 미륵불이 오는데. 미륵불은 구세주입니다. 통일대통령이고. 자 봐요. 권속이지 않습니까? 이 속을 다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대통령도 된다. 그러면 일체 권속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뭡니까? 구세주고 미륵불이고 재림예수고 통일대통령입니다. 왜요? 전체 이 속을 다스리려면 벌어먹이는 거 의식주도 해결돼야 됩니다. 정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일체 권속을 가진 응? 그런 권한자는 구세주이고 미륵부처고 재림예수고 통일대통령이고 구원자다. 즉 우리가 말한 진인도 됩니다. 진인. 응? 진인. 그 다음에 성인도 돼요. 성인도. 성인. 성인이나 진인이나 구세주나 미륵불이나 재림예수 통일대통령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인과 천정을 풀으면 다음이 쉽습니다. 장래지세, 장래 세상에, 미래 세상이죠. 유불명 미륵 출현 어해. 이게 뭐냐면 장래에 출현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미륵이다. 미륵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출현하는데, 그러니까 미륵이란 이름으로 석가모니가 출현한다는 거죠. 구세주로. 이 미륵이 미륵시대의 나라의 미시 국계명 아닙니까? 국가의 명칭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개두왕이다. 개두왕 소치처. 그러면 개두왕이 다스리는 장소다 이거야.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은 개두왕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풀면 내려오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풀어. 여기 천성하고 천인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왜 잘못 푸냐면 이거를 프랑스로 풀어요. 프랑스 당머리. 그렇게 요것만 갖고 쫓아가면 프랑스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성과 천인을 잘 풀으면, 여기 명성 이런 걸 잘 풀으면 프랑스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우리 뚱이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개두왕이라니까 프랑스로 풀어버려. 두굴? 닭대가리?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봐요. 명성, 천성, 천인을 풀으면은 우리 천선민족이 다 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두국 하면 뭐입니까? 우리나라를 개림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개두 닭머리다. 닭대가리다. 그러면 닭머리에서 위로 올라온 것이 뭡니까? 닭벼슬입니다.
그럼 닭뼈수를 가진 왕이다. 왕을 뭘로 표현해요? 용으로 표현하죠. 닭뼈수를 가진 용. 이게 왕으로 표시되기도 하죠. 이거는 닭머리죠. 그러면 계룡입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자연스럽게 풀려요. 계룡국이다. 이거 계룡국. 그러면 닭머리는 뭡니까? 닭머리, 닭벼슬을 가진 계룡은 뭐냐면 황제 중에 황제를 모신 거다. 천왕을 모신 거다. 여러분, 이걸 풀리니까 금방 풀리죠. 자, 보십시오. 왜 계룡국이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태극문양이 된 것은 우리 계룡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되는데 산은 산태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여기 신도안서부터, 신도안, 여기는 어때요? 진안부터죠. 여기가 대청수입니다. 대청. 그 다음에 여기가 세종이에요. 공주, 부여, 여기 군산, 으로 빠지는 이렇게 물태극, 이렇게 물태극. 그 다음에 여기 계룡이죠. 여기 계룡이에요. 계룡, 여기 대둔, 송리, 그 다음에 소백, 태백,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산태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뭔가 중심이 있겠죠? 왜요? 태극의 눈이니까 중입니다. 태극, 물태극과 산태극이 겹쳐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바로 계룡국인데 잘 보십시오. 계룡도 천왕급의, 그러니까 황제 중에 황제입니다. 왜? 용 자체가 황제인데 거기에 닭 벼슬을 했다? 용이 벼슬을 했다? 그럼 황제를 모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여기 대청호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청호수 쓸 때 청자를 이렇게 씁니다. 뭡니까? 맑은 청자야. 그런데 여기 모양을 보니까 용이 들어섰어. 용이. 어? 청룡이. 몇 년도에? 1975년도에. 1975년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때 탄어 스님이 예언한 날이죠.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75년도에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이 한국의 부활을 예견하고 일본의 침몰을 예견한 그런 연도입니다. 1975년 중에요.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여기에 청룡이 생겼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를 잘 봐요. 왜 청룡이 맑을 청자를 쓰는 청룡이냐? 우리나라 청와대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청와대 할 때 이 청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푸를 청자는 미국의 이 백악관의 영원히 하수인이에요. 왜요? 이걸 교육학적으로 풀으면 됩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여기는 화이트 칼라인데 우린 블루 칼라야. 여기는 뭐예요? 부르주아지, 우린 플로레타리아. 그럼 여기는 지배층, 여기는 피지배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또 하수연이 됩니다. 중국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청은 이 밑에 들어가요. 백과 중은 비슷합니다. 그 위치가.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수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룡하면 이런 청룡이 아니라 이 맑을 청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봐요. 여기 잘 봐요. 여기를 잘 보면 여기에 계룡은 이미 들어섰죠. 계룡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 중에 황제를 모시는 급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청룡이 들어섰어요. 자, 이거는 왜 개자를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닭 벼슬을 한 용이다 이거야. 어? 그런 용이다. 그런데 이쪽은 어떤 청자를 썼어요? 맑을 청자를 썼다 이거야. 그러면은 계룡과 청룡이 양쪽에서 이렇게 보좌하게 됐다. 여기 중앙을 가운데 있는 데를 이렇게 중앙을. 그러면은 계룡조차도 황제 중에 황제급의 용입니다. 그런데 이 청룡도 맑을 청자를 썼기 때문에 청룡, 백룡, 흑룡, 황룡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위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맑을 청자를 딱 써버리면
이 미국의 백악관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 동이죽의 부활, 뚱이죽의 부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룡으로 가야죠. 그러면 여기가 맞습니다. 왜? 계룡과 여기 청룡이 양쪽에서 보좌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청악포란짜리라고 했죠? 청악포란짜리. 왜 청악포란이에요? 청악포란이 뭡니까? 자 보십시오. 청악은 물가에 따도 지지 않습니다. 물에 따 지지 않죠. 나무에 따가 짓는데 산과 물이 있어야 돼요. 왜? 학은 뭐를 먹습니까? 물고기, 미꾸라지, 개구리를 먹습니다. 그럼 날아가서 여기를 쳐야 돼요. 근데 이게 태풍의 눈이죠. 그리고 산에 이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조용한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대전이잖아요. 여기가 대전이. 그럼 대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방위 이제 꼭지점. 청악포란짜리 피라미드의 꼭지점. 왜 피라미드의 꼭지점인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청악포란짜리다 이거야. 계룡과 청룡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황제 중에 황제 천왕이 나올 자리다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불경에서 미륵불 재림예수 구세주 통일대통령을 예언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니까 이렇게 잘못 푼 프랑스가 아닙니다. 어디에요? 우리나라의 계룡국입니다. 개두왕이 다스린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의 계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개는 닭개짜 아닙니까? 닭머리, 개두, 닭벼슬. 그러면 계룡입니다. 닭벼슬을 가진 왕, 왕이니까 용이죠. 응? 왕의 벼슬을 가졌으니까 천왕 아닙니까? 거기에 청룡이 들어섰어요. 자, 이제 풀렸죠? 여러분, 불경의 미륵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니까 도움이 되셨죠? 그래도 의구심이 나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